오늘은 누리호 발사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주식시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요. 왜요? 네. 네, 오늘도 이제 출발부터 막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요? 예, 활발하게 뇌가 움직이는 열기가 느껴집니다. 고민 없는데. 네. 제가 이 그 목소리 때문에 방송에 피해 줄 순 없잖아요. 예. 그래서 15년 정도 만에 예. 간호사님 앞에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기 소장님 아침부터 바지를 내렸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네. 주사기 바늘이 너무 오랜만이라 무서워가지고 피했더니 왜 도망가시냐고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애기처럼? 본능적으로 피한 건데. 아... 어쨌든 그래서 네. 많이 호전이 돼서. 네. 아, 호전이 됐습니까? 아, 이렇게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아, 다 제작진분들하고 다. 아, 다행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텐션을 7천만 네. 명이 저희. 아, 7천만 명? 7천만 명은 우리나라 국민보다도 많은데. 옆에 중국도 그 북한군도 있고. 들어왔나 봐요. 네. 자, 우리 7천만 명 세계인을 위해서 오늘도 신 소장의 시그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누리호, 네. 누리호 사진 하나 띄우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안 찾아지네요. 이게. 근데 누리호 시험 발사가 10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찍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이슈를? 이게 기술적으로는 타이밍이 왔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거 두 가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네. 제가 박정희 시대 얘기 때부터 다 드렸죠. 네, 무궁화꽃. 그때 주목해서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9시 이전에 말했는데 갑자기 그날 그렇죠. 두 종목이 다 막 17% 막 16%로 가더라고요. 장중에. 그때는 이제 방산의 방점을 둔 거였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흐름은 아세요? 얘기해 주십시오. 방산.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죠. 전쟁이 났을 때 쓰이는 그 부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그 부분이 정부가 짜놓은 예산대로 흐르기 때문에 답답한 기업의 어떤 그 풍부한 비전이나 이런 걸 실현할 수 없는 한계, 거기에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트이게 됐나요,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되면서 이론상으로는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고체 연료를 써서 더 액체 연료보다 더 같은 부피 내에 많은 중량을 담아서 멀리 쏠 수 있다. 그거에다가 우주 산업이 열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방산 산업이 답답했던 걸로 민간에 네. 우주 기술과 융합이 돼서 네. 새로운 생태가 형성된다. 예. 이게 커다란 흐름이잖아요. 거기에 방산의 방점을 맞추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미 미사일 개정 지침이었고 지침 개정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민간에 관련된 거는. 네. 아르테미스, 네. 달 탐사 뭐 프로젝트 거기 우리가 단체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방산 쪽이 있었고, 방산 쪽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네. 아르테미스 협정, 네. 그 가입한 거에 따른 민간에 관련된 부분. 물론 이게 이제 융합이 돼서 주식시장에서는 방산 기업이 우주산업도 같이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네. 같이 연동이 되고, 어차피 통합으로 가는 거지만 이렇게 나눠서 얘기 드리는 거죠. 네. 이미 기술적인 타이밍 왔었고, 네. 왔었고, 두 가지 거대한 이 주제를 그 당시에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방점을 찍어서 거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들, 뭐, 네라이즈 넥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하던 회사였잖아요. 네. 뭐, 배에서 배로 쏘는 미사일, 땅에서 공중 전투기 맞춘 미사일, 아니면 군인이 들고 쏴서 뭐, 전차를 부수는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만든 회사들. 그걸 예로 들어서 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데가 민간 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동도 되지만, 그날은 딱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방산산업을 전통으로 해왔던 기업의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민간 우주산업에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지금 이벤트가 예. 누리호 시험 발사죠. 누리호 시험 발사. 자, 그럼 오늘 보유 종목 로켓 쏩니까? 네, 로켓 하나 만들어야죠. 자, 로켓 하나 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지 하나하나 로켓을 만들어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누리호 사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누리호 사진 누리호 하나 아무거나 띄워놓고 네. 보세요, 아무거나. 네. 지금 일단은 6월 1일 날 발사체 누리호 위용 드러내 이런 소식 기사가. 나왔죠? 네. 여기에 지금 실고 가는 이 누리호는 10월 달에 시험 발사되는 누리호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 과천 서울과학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과천과학관에 로켓 세워져 있거든요. 네. 그 콘크리트로 만든 가짜죠. 물론 그런 가짜는 아닌데 이 시험 발사를 하는 거는 진짜 그 누리호를 갖고 발사를 하는 거고 어저께 이 위용을 드러냈다고 이거 하는 거는 인증 모델이에요. 인증 모델. 인증 모델과 비행 모델이 있어요. 인증 모델은 어제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 직접 발사는 안 되는 거. 10월 달에 발사하는, 직접 발사하는 발사 모델은 지금 조립 중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전시품이라고 하긴 그런데 보여주기 위한 거죠. 네. 그리고 6월 달에 6월 1일 날, 아 3월 달이죠. 3월 달에 1단 로켓 연소 시험에 성공했어요. 1단 로켓.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누리호가 나로호 다음에 쏘는 건데 2013년에 나로호를 발사했을 때 이거는 러시아에서 기술을 다 갖다 쓴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독자 기술로 만든 게 누리호예요. 이게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민간 우주선업에 꽃을 피우는 이벤트죠. 올해 10월입니다. 네. 10월 달에 대망의 시험 발사를 하는데 네. 이때도 완전히 발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1단, 2단, 3단인데 어디가 1단일까요? 길게 있어요. 사진 다 띄워놓고 계시죠? 1단, 2단, 3단인데 어디가 지금 화면에 1단? 화면에 나오고 있으세요? 화면 아니, 저는 안 띄웠는데 다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그 누리호 쳐서 하나 띄워놓으세요. 네. 1단, 2단, 3단인데 어디가 1단일까요? 위가 1단일까요? 아래가 1단일까요? 아래예요. 아, 예, 똑똑하시네요. 네. 자, 아래가 1단입니다. 1단, 밑에 1단, 가운데 네. 2단, 네. 맨 위에 3단. 네. 우리 남자분들 로봇 만화 좋아하시죠? 어렸을 때. 로봇 맨날 이제 팔다리 막 부수고 이래도 살아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를 깨면은 죽나요? 아. 머리통을 딱 깨면? 네. 거기서 갑자기 안에 조종하는 박사인가 막 이게 해롱해롱 하면서 죽어 있어요. 아바타에도 나오죠, 아바타. 아바타에서 보셨어요? 아바타에서? 네. 아바타에서 그 로봇 옷을 입고 막 싸우잖아요. 네. 그러다 막 팔다리 부러져도 계속 움직여. 그러다가 유리창 이런 걸 된 거 부시면 걔 머리에 피나면서 이러죠. 바로 그게 맨 위에 3단에 그 탄두같이 생긴 그 부분에 들어있어요. 네. 약간 급소 같은 부분이군요. 네, 그거죠. 네. 그게 3월 달에 1단 로켓 연소 시험 성공한 거는 맨 밑에 있는 거. 그거 연소시험 성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축하한다고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번 달에 아까 인증 모델 3단까지 그 세워진 걸 한번 보여준 거고 이제 최종 3단까지 조립된 비행 모델은 10월 달에 발사가 된다. 그때도 그 맨 위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발사체라고 불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발사체라고 불리는 게 로켓같이 생긴 거고 네. 그 맨 위에 아까 우리가 조종석이라고 내가 말했던 네. 탑재체가 있어요. 거기 네. 탑재체. 거기다 뭘 실을 거냐면 네. 이 누리호 전체 무게는 200톤이고요. 네. 그 탑재체는 1.5톤이에요. 거기에 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위성. 네. 그 위성이 어디로 갈 거냐면은 네. 600에서 800km 이게 지구의 저궤도에 해당돼요. 여기다 이제 위성을 돌릴 거예요. 근데 그 10월 달에 발사되는 거에도 위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시험 발사라고 불리우는 이유예요. 그게. 시험 발사. 그러니까 1단, 2단, 3단까지 다 조립해서 쏠 건데 3단의 그 머리 위에 탑재체인 위성은 없어요. 10월 달에도. 아. 그걸 발사해보고 성공이 되면 향후에 이제 거기다 위성을 싣고 날아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단과 2단은 지구의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한 애들이에요. 네. 1단이 분리해서 날아가고. 예. 많이 나오잖아요. 예. 2단이 분리해서 날아가고. 맨 위에 조그만 거 남아가지고 우주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뚜껑이 탁 열리죠. 꽃이 펴지는 것처럼. 거기서 위성이 딱 가요. 근데 위성이 이제 계속 도는 거죠.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누리호를 예.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죠.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떠나가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제 나옵니다. 아, 떠났어요? 네. 헛소리가 아니, 왜냐면 저희가 스토리가 길면 결론부터 얘기해달라면서. 과학 사이언스. 근데 사실 저희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또 논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AI 시켜가지고 그쵸, 그냥 추천 종목만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현대중공업 이거 끝이에요 그러면 요즘 연기에 도전하고 네. 계십니까? 자 일단은 자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제 어떤 네, 일단, 기업이 참여를 했고 어떤 기업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지 이제 종목 백화점 나옵니다. 네, 네 일단은 로켓 쏩니다. 자 6월 1일 날 네. 그 발사체를 싣고 가잖아요. 네. 트럭 같은 데 싣고 가가지고 네. 옆에 초록색 타워 같은 거 있죠. 지금 딱 뉴스 검색해 보고 보시죠. 초록색 타워 같은 거 있어요. 네. 거기다 기립을 한다 그래요. 일동 기립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발사체를 트럭에 싣고 가잖아요. 네. 똑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타워 이름이 엄빌리컬 타워. 이게 48m 높이인데 여기서 추진체, 추진체가 아니라 추진제, 그 연료, 연료도 공급하고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 타워 개발 총괄하는 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조선업에서 오랫동안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LNG선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기술력. LNG가 다루기 힘든 그거잖아요. 굉장히 고온에 노출되면 위험하고 부피가 너무 크고 이런 거. 그런 기술력들을 여기서 발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양 ENG. 한양 ENG. 네. 한양 ENG 뭐 한 거냐면 네. 엄빌리컬 타워, 아까 초록색 타워 있어요. 기립시키는 거. 거기다 세우는 거에다가 추진제 공급 시스템. 추진체가 아니라 추진제. 여기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연료를 그 공급하는 공급 시스템 그리고 지상에 기계 설비가 있는데 이게 다 공압이에요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세우고 우리 뭐 두산 인프라코에 굴삭기 보면 다 유압기기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압력으로 하는 그 부분을 담당했어요 한양 ENG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부르죠 네 대표적인 카이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사라고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있어요 네. 항공연이라고 부르죠 네. 항공연하고 한국항공우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감독하는 건데 누리호 1단, 1단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맨 아래. 네. 거기에 대형 추진체 탱크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비행 모델 1단부에서 3단부를 연결하는 총 조립을 지금 아까 10월 달에 발사할 비행 모델, 그거를 조립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항공우주예요. 그다음 한화. 한화. 한화는 뭐 매년 63빌딩 앞에서, 여의도공원 앞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하죠. 그쵸. 한국 화약이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한국 한화가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3, 4, 5번을. 그렇죠? 그런 연유가 있고. 그래서 불꽃을 점화시킬 때 사용하는 파이로 시동기를 한화 화약 부분에서 공급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또 나오죠. 방산업체였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요. 방산에서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해요. 75톤급 엔진 조립 업무를 총괄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1단, 2단, 3단 있잖아요. 네.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까 3단. 아니요. 뭐 그렇게 보면 3단일 수도 있는데 1단이 네. 중요해요. 아무래도 왜냐면 지지되니까. 이게 1단이 없으면 지지가 아니라 우주까지 날아가지 않으면 네. 그 3단에 있는 위성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겠죠. 네. 왜냐하면 땅에서 이 200톤짜리 쏘아 올리려면 1단의 연료가 가장 세야 되거든요. 여기 엔진이 4개 달려 있어요. 75톤, 5톤급 엔진 4개가 있어요. 네. 싣고 갈 때 뒤에 꽁무니 보세요. 동그라미 4개 있죠. 그게 엔진이 4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75톤 엔진 4개가 묶인 1단 전방 동체. 그러니까 1단, 2단, 3단에 다 전방, 후방 동체가 있는데 1단의 윗부분이 전방이고 1단의 후방 동체는 뭐겠어요? 후방. 후방 동체는 밑에 판이랑 엔진 4개를 연결하는 부위가 후방동체겠죠. 그럼 2단의 전방동체는 어디겠어요? 2단의 전방동체는 몸통. 3단 밑하고 가운데. 네. 1단 위. 거기가 후방이겠죠. 그러니까 1단, 2단, 3단이 있고 각각의 위가 전방, 각각의 네. 밑이 후방. 후방. 그게 연결하는 부위예요. 네. 그래서 전방동체, 뭐 산화제, 연료탱크, 후방동체 이 순으로 되어 있어요. 네. 1단이 전방동체, 산화제, 연료탱크, 후방동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액체 산소.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기억해보세요. 자, 1단이 맨 밑에예요. 네. 밑에인데 1단의 순서가 전방동체, 산화제, 연료탱크, 후방동체인데 여기서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네. 액체 산소 네. 그리고 연료탱크 안에 있는 등유. 이게 네. 자동차로 따지면 전기자동차는 전기. 가솔린 자동차는 가솔린, 아. 디젤 자동차는 디젤 자동차, 연료예요. 연료. 연료. 예. 근데 액체 산소랑 등유가 연료의 두 가지가 네. 누리호의 연료인데 이거를 터보 펌프가 빨아들인 다음에 연소기로 보내줘야 돼요. 아. 이 터보 펌프
요거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엔진 조립 업무 총괄이군요. 엔진 조립 업무 총괄도 하는데 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네. 터보 펌프를 만든다. 네. 자, 그래서 연소기를 전달했습니다. 네. 자동차로 따지면 그거예요. 전달했고요.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을 넣었잖아요. 네. 안에서 그 아시죠? 실린더 운동이라고 둥둥둥둥둥둥둥 이래가지고 바퀴에 굴러가게 되죠. 오늘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그거예요? 주사 맞아서 자, 그 주사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자동차에 그 실린더 역할을 하는 애가 연소기인데 그게 비츠로테크. 아. 자, 가끔 위성 발사되는 장면 보셨죠? 1단부 오. 로켓에서 엄청난 화염과 함께 엄청난 구름이 나오면서 거기서 떠오르죠. 어. 옆에 있는 날파리는 바로 하루 목숨이에요. 네. 어차피 하루살이지만 반나절 목숨이에요. 그래서 딱 올라가면 여기서 3,000도 이상의 화염이 발생. 네. 만약에 3,000도 이상의 화염이 발생되는데 그 75톤급 엔진 4개에 만약 상처가 나버린다. 그럼 위에 위성이고 뭐고 그냥 다 중간에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소기를 빨리 냉각시켜야 되는데 그 기술을 넣은 연소기를 만든 애가 바로 비츠로테크인 거예요. 얘네는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예. 이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의 예. 나사인 그 회사랑 30년 동안 개발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터보펌프로 연료를 빨아들여서 연소기로 날려주면 그것을... 연소기에서 폭발하면서 뜨는 건데 그 폭발할 때 어떤 화염을 제어해주는 게 비츠로테크예요. 비츠로테크. 아, 찰떡입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한국 화이바. 네, 화이바. 이거는 저기 뉴 파워 프라즈마가 한국 화이바를 인수했어요. 네. 이거는 누리호 1단 로켓 연소 실험. 네. 아까 성공했죠. 3월 달에 성공했어요. 1단 로켓만 따로. 1단 로켓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맨 밑에서 땅에서 떠야 되니까. 네. 그게 성공했을 때 사실 3월 달에 성공할 게 아니라 그 더 전에 6개월 전쯤에 성공했어야 돼요. 네. 근데 미뤄진 이유가 있었어요. 네. 1단 로켓 연소 실험이 연기됐는데 네. 이유가 1단 로켓하고 2단 로켓을 연결하는 부품, 전방동체, 그리고 로켓의 몸체와 엔진을 연결하는 네. 후방동체.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니까 아까 각각 단마다 전방, 후방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맨 밑에 1단 로켓의 후방동체는 엔진하고 본체를 연결해주는 쪽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업체를 갈았어요. 네. 갈은 업체가 한국 화이바예요. 그래서 한국 화이바가 최종적으로 세 개를 납품했는데 위성 탑재부를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 이게 뭐냐면 맨 위에 1단, 2단, 3단의 맨 위에는 이렇게 약간 오징어 머리처럼 되어 있고 거기가 네. 딱 열리면 위성이 나온다겠죠. 네. 그 보호하는 그 골무 같은 거. 네. 손가락에 끼는 골무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바로 한국 화이바가 납품했고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2단부의 윗부분 전방동체. 네. 그리고 1단부의 윗부분 전방동체. 예. 1단부의 윗부분이 전방동체는 2단의 후방동체랑 연결되는 부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개를 납품했어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화이바는 상장사입니까? 한국 화이바를 뉴 파워 프라즈마라는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상장사로는 만약에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뉴 파워 네, 프라즈마. 네, 대주주가 됐습니다. 뉴 파워 프라즈마를 보셔야 되겠군요. 144960입니다. 네, 이 정도 있고요. 자, 네. 와, 이거 뭐 한 큐에 쫙 정리해 주시네요. 10월에 누리호 시험 발사와 관련된 주식을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신소장님밖에 그리고 이거 말고 좀 간접적으로 있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간접적으로 아까 그 뭐 이 어저께 공개된 6월 1일에 공개되었던 그 지금 아까 엄빌리컬 타워. 네. 그러니까 엄빌리컬 타워가 그 얘를 세워놓는 거예요. 누리호를 세워놓고 어떻게 네. 발사나 보여주는 건데 네. 한 네 개가 있더라고 타워가. 근데 그 이 타워를 세우려면 밑에 지방 공사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네. 물은 땅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서 또 큰일 나겠죠. 현대중공업이 아까 컨트롤 타워. 네, 현대중공업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총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네, 네. 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전체의 조립과 부품과 거기에 협력 기업들 관할에 관리하고 이런 업체들이 그 두 업체고 현대중공업이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빼놓을 수가 없고 이게 워낙에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누구 하나가 뭐 소홀하고 작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 자. 어쨌든 뭐 감독과 선수의 역할은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 계룡건설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소장님, 토목공사에서 들어갔어요. 토목공사. 최애 종목 뭐예요? 제 최애요? 또 찝어야 되나요? 일단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양쪽에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양쪽에 얽혀 있잖아요, 얘네는.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선호하신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형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좀 네. 중소형에서는 예. 비츠로테크가 좋은 것 같아요. 비츠로테크. 알겠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제 주사 한 대 맞고 이렇게 완전히 살아나셨잖아요. 제약주를 사야겠다. 신소장이 간 회사 병원이 어디냐. 뭐 그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뭐 의약품을 사야 된다. 아, 정말요? 뭐 그런 방금 들어오기 바로 전에 코스프롭인가? 네. 그 뭐죠? 진해거담제. 코스프롭인가? 코스프롭인가? 아, 그거 드셨어요? 그거 샀어요. 아, 간접 광고. 유한형. 내돈내산이니까 간접 광고는 아닌 거고. 아, 유한형. 진해거담제가 아, 딱 두 개 회사가 양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여기서 또 자세히. 진해거담제를 오늘 아침에만 두 개를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기침을 빨리 제어하려고. 아, 근데 그게 유한형에서 만들었죠. 네, 그거 하나가 유한형이고 하나는 하여튼 그 두 개가 양분하고 있어요. 진해거담제 하면은.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제어를 해놓은 상태고. 예. 아, 저희 원래 신소장님 시간보다 한 저 거의 6, 7분 더 넓혔는데도 아, 시청자분들께서 보내드리고 죄송합니다. 싶지 않다고 합니다만 아쉽게도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리호 시험 발사로 인해서 네. 아마 우주항공 산업이 네.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시점이 좀 예. 타이밍이기도 하고 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 지금 다들 왔어요. 아, AP 위성도 그렇고 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자, 신소장의 시그널. 오늘은 누리호 시험 발사와 관련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고 또 수혜를 어떻게 받을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